단풍국 유학 개봉이 나쁜 버릇 들었다. 올 때만 해도 별 생각 없었는데 만나는 중궐원 특 공산당원 부모 없으면 출국 자체가 힘든 나라다 보니까 세뇌 잘 된 부자 새끼들밖에 안 보임. 요즘 아마존에서 파는 프리 홍콩 입고 다니는데 카페나 마트에서 이거 입고 알짱대고 있으면 3분 참게 완성임. 와서 중궐로 뭐라 뭐라 하는데 I have a right to free speech. I don't speak Chinese. 반복하면 Where are you from? 하면서 시뻘개지더라. 이때 딱 티셔츠 60불 주고 사왔다. 네가 물어낼 거냐 하면 지갑 열림.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챙겨온 거 입고 다음 장소 가면 됨. 그거 받으면 하루 3식 해결 10 가능. 여기 최저시급은 15불인데 15분 만에 60불 마이너스 티셔츠 값 25불에서 짭짤함. 좀 처맞을 것 같은 분위기면 근처 백인 찾으셈. 얘들은 프리덤 업 하면 바로 우리 편 됨. 외국 가서 돈 없으면 티셔츠 코인 타보셈. 미래가 밝음. 100불로 올려 부르지 왜? 80불 넘으면 좀 깨름칙해 하더라. 졸부년들 씨발.